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현재 주지선님께는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괴로움을 많이 끼쳐드렸고 신세를 많이 진 어른이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향에 제일 가까운 큰 절 불영사란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째 한번 불교에 가까이 해볼까 싶어서 이제 기웃거릴 때인데 그때부터 만나서 저는 학생 때고 여기 주지스님은 이미 그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됐던 스님인데 출가해서 나중에 불교대학도 나오고 군 법사를 가게 됐는데 32살에 임관해서 첫 임지가 대구의 K2입니다. 공군기지사령부. 거기에서 3년간 사는 동안에 지금 주지스님이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살려준 거예요. 그와 같이 인연이 있는 스님인데 은혜사 주지를 거쳐서 지금 동화사 아주 팔공산의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사찰의 주지직을 소임을 맡아서 오셔서 인연이 극진하고 저도 대구가 제2고향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향이 울진입니다. 여기에서 30년 전에 전역을 해서 그동안의 세월이 30년 흘러서 지금 60이 훌쩍 넘어서 이래 사람이 많이 모인 불자가 많이 모인 데서 30년 만에 처음 대구에서 법회를 여는 겁니다. 아주 저로서는 영광스럽고 크게 기뻐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때 저를 본 불자님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 이미 가고 없는 것 같고 지금 한두 분은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오늘 법회에 동참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줄 알면은 그때 알고 있던 보살님들은 매우 좋아할 텐데 그때 K2에 출입하던 분으로는 이성불하라고 계셨는데 이미 자꾸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세월이 하도 오래가서 그 많은 분들에게 신세졌는데 3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각별히 드려야 되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오늘 백고자 법회에 동참한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오늘 법회는 주지스님께서 평소에 능엄경을 좋아하시는지 능엄경 5권입니다. 5권인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딱딱합니다. 보통 설법한다 이러면 그 경전을 몇 줄만 인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 흘러간 소식이나 이치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전하고 이러는 것이 통례인데 너무 그리하면은 법회가 자칫 경솔할까봐 주지스님께서 명해서 경전 텍스트를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능엄경 5권 중에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부처님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5권의 개송을 읊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음치라도 좀 이해하십시오. 진성유의공연생고여환 무의무기멸부실여공화 언망현재진망진동의망유비진비진 운하견소견중간무실성 시고 약효로 하니라나 무안미 타불 참된 성품에는 모든 행위가 공함이라.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환과 같다. 모두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집착이 없는 무위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는 본래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니 기멸은 진실하지 못하여 마치 공화와 같은 것이다.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눈에 번쩍하면 허공꽃이 피었다 이렇게 하거든.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허망에 상대하여 진실을 나타내고자 하면 허망한 것인데 그것을 갈보서 계속 말로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면 망과 진이 둘 다 망이 된다. 오히려 진도 비진도 아닐 터인데 오히려 진도 비진도 아닐 것이 분명할 진데 어떻게 견과 소견이 있으리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 이것을 근이라고 합니다. 안근, 근이라고 그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진, 산대 나 밖에 저쪽에 물건, 그것을 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견은 나고 소견은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으리요. 결과는 같다 이 말이지. 어디에도 쓸데없는 성품이 따로 없기에 중간에도 없다 이 말이요. 저기도 없고 나도 없지만 중간에도 없다 이 말이요. 갈대의 단이 서로 의지한 것과 같나니라. 이것은 이 세상 이치를 부처님이 그대로 개송으로 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많이 들어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갈대의 단이 서로 의지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 잘났다고 네 잘났다고 싸우는 것은 뭐냐,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대의 단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네가 있다고 하는 인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 이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해야 된다. 갈대의 단이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이 이 세상 이치다.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개송으로 설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면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개송이 나머지 두 개송은 엄치니까 생략하고 해석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송. 매점과 풀림이 다 그 원인이 같고 매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 원수와 같은 놈 하는 내 마음이 딱 맺혔다 이 말이에요. 맺은 그것을 부처님이 이런 시를 갖다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딱 그걸 여섯 번 맺어준 거예요. 이거 알겠느냐 알겠느냐 여섯 번 맺어준 거예요. 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풀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 푸는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같고 성인과 범부가 본래 두 길이 아니다. 성인과 범부가 본래 두 길이 아니다. 하나라는 거지. 우리가 경전에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지. 그 근본이 같다 이 말이야. 바탕은 불성 같다 이 말이지. 그대는 갈대단 가운데 성품을 보아라. 갈대단이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을 그 성품을 보라 이 말이지. 서로 의지해 있지 않느냐. 서로 인정해야 의지가 되는 거야. 서로 반발하면은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서로 인정했을 때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는 갈대단 가운데 성품을 보아라. 공과 유의 두 가지가 모두 없을 것이다. 그 속에는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공과 유가 서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인연법을 그냥 계속 설법해놓고는 공이 곧 인연이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래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게 몰록 드러납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지요. 어두워 미혹되면 곧 무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 끄면 캄캄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없으면 그대로 무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열리어 밝으면 그대로 해탈인 것이다. 불 켜면 밝아지듯 해가 뜨면 밝아지듯이 내 마음의 지혜의 등불이 켜지면은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된다. 마음이 열리면은 곧 해탈을 이룰 것이다. 부처님이 계속 이랬습니다. 세 번째, 매듭을 푸는 데는 사례를 따르라. 사례 풀어나가야 됩니다. 급하게 한다고 서둘러 봐야 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맺혀진 인연은 처음부터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맺혀진 그 원한 관계도 차근차근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비누 한 장 있는 거 논아 쓰기 시작해가지고 떡 조가리 하나 논아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풀려고 그러면은 그쪽도 방어하고 이쪽도 자존심이 상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차례대로 순서대로 여섯 개의 매듭을 맺었다가 제 끝부터 부처님이 끌러서 마지막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듭을. 근을 가려서 원통을 택하면 근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안근, 육근, 육식, 나의 이 근본을 가리고 있는 근본적인 내 마음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 장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면은 아란을 시켜서 종을 치게 해요. 종을 치게 하고 제자들에게 종소리를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종소리가 한참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종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느냐? 못 듣고 있습니다. 왜 못 듣고 있냐? 미아리가 없으니 못 듣습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되풀이합니다.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육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 등이 지금 들었다 안 들었다가 계속 헷갈리고 있다. 산만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리에 대한 것, 내 이식에 대한 것, 이근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지금 안 들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허공을 얘기 듭니다. 허공을. 허공을 얘기 들어서 너희 근본 진성은 허공과 같다. 변함이 없어.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까맣게 입고 있어. 그래 계속 이어 귀에 끄달려 다녀. 소리에 끄달려 다녀. 소리와 이근에 끄달려 다녀. 그래서 들었습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 자체는 생겼다, 허공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은 너희 진성은 허공과 같이 변함이 없어. 허공에 나타난 소리처럼 너희 근도 생멸이 무상해. 이거 여기에 의존하면은 너는 인생을 속고 산다. 안근에 의존하면 너는 속고 산다. 이근에 의존하면 속고 산다. 어디에 의존해야 되느냐? 진성에 의존해야 된다. 허공이 영원히 변함이 없듯이 허공에 소리가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소리가 없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이지 허공 자체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비유를 여기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허공이 누가 만들었느냐? 만들기 이전에 허공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허공은 영원히 존재한다. 누가 만드는 것은 변화한다. 무상해, 변해. 그러니까 허공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믿을 수 없다. 너희 마음 가운데 진성, 불성, 그것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안근, 이식, 안식 이런 데 이끌려 다니면은 너는 중생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해탈은 거리가 멀다.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시는데 이것은 능엄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이보다가 더 수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여기서는 허공을 우리 진성에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원각경이란 경전에는 허공이 생겼다. 어디에서? 대각 가운데서 생겼다. 허공생 대각 중 대각 가운데서 허공이란 것이 생겼어. 생겼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여해 일구 마리야.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바다의 물거품 갖고 같다 그랬어. 이봐요. 이 능력에 나타난 말씀하고는 아주 정반대야. 허공 자체도 찢어지기를 물거품처럼 무상하다 이 말이요. 허공 자체도. 그러니까 허공보다 더 큰 게 뭐냐? 대각. 부처님이요.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일컫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이 엄청 큰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능엄경에는 설법을 하셨는데 원각경이란 경에는 허공을 대각 가운데 생겼으며 대각 가운데 생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 여해 일구만. 바다의 물거품처럼 무상하다. 허공도 그럴 찐된 다른 거는 허공 속에 있는 저 별, 은하수, 지구 이런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우리 거기에 있는 뭐 이거 우리 인생 참 이슬만도 못한 것이 연급으로 보면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를 알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멋지게 자유자재로 자유자적하고 이 세상을 한 세상 멋지게 풍미하면서 살다가 도인처럼 살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백과자 부패에서 아
완전히 체험해야지. 100일 동안에 설법 듣는 가운데 딱 체험해버려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보고 하라고 한 두 가지 이치요. 두 가지 이치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25통은 이제 그것을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25가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대충 하겠습니다. 다 거의 다 중복이고 한 가지만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이치를 살펴본 겁니다. 말하자면은 진과 망이 둘이 아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참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르지 않다.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탕이 똑같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이 음이다, 양이다 하는 것이 바탕이 같다 이 말이요. 이게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부처님이 개성으로 제자들에게 설법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원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25원통이라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등은 무엇에 의지해서 원통,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하에서 견면성하고 새벽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등은 무엇에 의지해서 원통, 원만한 회통,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래 물으니까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25 뭐 관세음보살 무슨 상음보살 뭐 이제 미륵보살 사례대로 대세지보살 쭉 일어나서 대답하는 내용이 25가지 방법이요. 그것은 이제 간추려 보면은 아까 그 안근 안식 이래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안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러니까 근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식 이것은 수체가 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요. 나밖에 저 보이는 모든 물체요. 진 그럼 육진이 있잖아요. 그래 육진 육근 육식 합치면은 3, 6, 18 여섯 개시니까 전부 안입이 설신이가 여섯 개시니까 그러니까 근식진 합치면은 3, 6, 18 18가지 방법이 있어. 거기에다가 뭐가 합쳐졌느냐 이러면은 지수화풍사대 거기에다가 공근식도 합쳐. 그래가지고 그 7가지 방법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18개 7개 합하면 25가지 방법으로 보살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0일 동안에 부처님 말씀을 쭉 듣습니다. 이게 성진 하나로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진이요. 지금 현재 내 소리는 진이요. 여러분들의 이익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나는 진이 되는 게 진. 그래서 성진이 되는 게 첫 번째 내 설법하는 이 소리가 성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한 사성제 법문, 사성제 법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리에 의지해서 구슬 같은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깊은 내용 부처님의 그 말씀 소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라한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30일간 백과자 부패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진을 통해서 상대적인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라한과 도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도인이 될 수 있다.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뭐 이름도 모르는 보살들이 우리는 그런 보살들이 쭉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도 나오고 대세지보살도 나오고 미륵보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렇게 무리무리마다 대표적인 인물만 거명되어 있고 25분의 보살이 일어나서 답변한 내용이 바로 25원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능엄경에 내가 맡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용 전체는 그렇게 끝내고